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현대 퓨처넷입니다. 현재 퓨처넷의 재무를 보면 2020년에 적자가 있긴 하지만 상장 폐지 걱정은 없어 보이고요. 현재 추세를 보면 이런 하방 추세를 최근에 서서히 돌파해 주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인 하방 추세가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일단 이 추세를 돌파하게 된다면 현대 퓨처넷은 단기간 상승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현재 오늘 양봉 캔들이 하단 추세선, 하방 추세선과 장기평선을 돌파를 해주었는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 무시하고 여기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단기적으로 요 위에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게 되는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여기 이만큼의 상승했던 것이 그대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요 정도겠네요. 하지만 저희가 잡아볼 수 있는 타점은 지금 오늘 이미 지났기 때문에 오늘 타점 지나 못 잡으셨다면 돌파에 눌러줄 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눌러줄 때 잡으신다면 대략 이런 우상향 박스권으로 흐르게 되어서 다시 한번 더 위에 같이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는 것 빼고는 아직 큰 상승을 보여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